시민 3명이 강동구청 여성가족과로 들어섭니다. 분주하게 챙기는 철가방, 그 안에는 불법 촬영 카메라를 단속하는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전자파가 감지되면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전자기기가 그 안에 안 보이는 곳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불이 올 4월 말 시작한 강동구 시민감시단은 15명의 단원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동구 성내 한의공원과 구청 근처에 위치한 건물의 공용 화장실을 점검하는 날. 화장실 칸 구석구석, 변기 뒤와 휴지거리 밑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이런 휴지거리 이런 데다 많이 설치를 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뒤쪽으로 이제. 점검표의 칸들이 하나씩 채워져가는 동안 단원들의 보람도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단원들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힘이 난다고 말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우리 여성들이 그래도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탬이 된가 아닌가 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서울 전역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시민감시단만 최소 150명. 단원들은 둘, 셋씩 짝을 이뤄 한 달에 최소 2번 이상 담당 구역 내 공용 화장실을 점검합니다. 추석을 앞두고는 서울역과 용산역, 고속버스 터미널과 남부터미널에도 직접 나가 역사와 터미널 내 화장실을 살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감시단을 지원해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 많은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분들이 힘써주고 계십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번 달까지 실시한 학교 내 불법 촬영 예방 합동점검을 비롯해 각종 특별점검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TBS 서유선입니다.